뭐 많이 잡으면 좋겠지만은 막 적당히 한 100마리 정도만 이렇게 우리 예상을 하는데 오늘도 날씨도 좋고 막 모든 여건이 다 좋으니까 아마 오늘도 대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파이팅! 드디어 갈치 낚시 파이팅! 여수 바다야 기다려라. 만선을 기원하며 우리가 간다. 시원한 공기와 푸른 물결을 가르며 찾아간 오늘의 목적지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갈치가 많이 잡힌다는 여수 백도 앞입니다. 맑고 쾌청한 여수 바다. 날씨도 굿굿굿. 아, 오늘 갈치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예, 수확을 해도 뭐 좋은 거 조항하고 또 이제 말수보다는 오늘은 또 큰 씨알로 순두걸로 북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17시간 동안 백도 앞 바다에서 펼쳐질 갈치와의 사투. 꼼꼼하게 낚싯대 정비를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칸태공. 어라? 낚시하러 와서 이 많은 생선은 뭐지? 이게 갈치 미끼입니다. 꽁키라면 개이가 잘 뭡니다. 아하, 갈치는 바닷속에서 빛이 나는 꽁치를 좋아하는군요. 갈치를 잡기 위해 바다 깊숙이 던진 낚싯대. 수심은 무려 67m. 와. 특대형 갈치의 입질을 기다리는 강태공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낚싯대에만 집중. 이렇게 고생해서 잡은 갈치로 뭐 할 건가요? 이제 묶고 막 놈도 또 한 마리 또 놀아주고 뛰어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도 세고 자연도 즐기고. 바다 위에서 벌써 8시간째 갈치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배멀미로 쓰러진 담당 피. 여수 갈치 아, 한번 버려도 고생이 많다. 이때 뭔가 신상치 않은 낚싯줄 들어갔다가 아, 월척이다 월척. 저 찌만 얼마 찌기 와 이거 뭐가 이거 왜 이 갈치네. 아이고 이거 갈치네. 잡고 또 잡고. 잘 잡혀요. 여수 바다는 물반 갈치 반이로구나. 한껏 기세운 갈치의 유혹에 홀딱 반해버렸다. 불태운 것 같아요. 여수의 귀하신 몸 갈치. 맛의 품격 높이는 그 길이만 해도 1m. 낚시로 잡아 은빛 비늘이 온전한 건 은갈치. 그물로 잡아 서로 부딪혀서 비늘이 벗겨진 건 먹갈치입니다. 아, 그 차이예요? 여수 생갈치가 찌긴던 갈치. 와, 갈치 한 마리 이거. 자체 발광이네요. 오늘 바닷속에 있는 특대형 갈치는 모두 잡을 기세. 또 잡았네. 아, 또 잡았구나. 칼처럼 생겨서 갈치 아닙니까? 낚싯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갈치의 별미가 있다는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갈치를 그 자리에서 회로 떠서 먹는 겁니다. 뼈를 잘 바른 통통한 갈치살. 먹기 좋게 일정한 크기로 잘라주면 이것이 바로 쫄깃쫄깃함이 살아있는 갈치회. 그리고 갖은 채소 넣고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으로 버무린 갈치 회무침까지. 으아, 보기만 해도 바로 침샘 자극한다. 갈치 회무침 입맛 땡기네. 여수 밤바다를 곁에 두고 선상에서 즐기는 만찬입니다. 아따 그 쫄깃쫄깃한 갈치 회무침 맛에 그냥 녹음함도 싹 풀렸구만이. 갈치는 시중에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 수제가 키울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 아니면 갈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틀립니다. 특별하죠. 게다가 배낚시만의 또 다른 즐거움. 아따 이게 누구야. 갈치 외에도 간간이 잡히는 특별 손님.
살아있는 오징어를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쏠쏠한데요.